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드바이크인 CB400을 제가 커스텀해서 타고 있는 가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몇 년식이에요? 얘는 96년식이에요.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다 CB400 하면은 제일 기억하는 게 V-TEC이라는 네, V-TEC. 예, 가변 밸브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데요. 얘는 그게 적용이 안 된 모델이에요. 구형보다 더 구형인 모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CB400 처음에 나왔던 그 느낌이 이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뭐 대부분 찾으면 CB400 V-TEC 갖고 싶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왜 훨씬 더 올드한 바이크를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V-TEC 같은 경우에는 그 6000rpm 정도에서 그 가변 밸브가 두 개에서 네 개로 열리면서 그 특유의 오고고고 가다가 오옹 하는 그 특유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자가 정비가 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자가 정비까지 네네. 하시려고 생각을 하실 정도면 네. 원래 바이크를 좀 손보실 줄 알았던 거예요? 미니바이크 붐이 있을 때 제가 포켓바이크예요? 네. 미니바이크요? 포켓바이크랑 미니바이크 그런 게 붐이 있을 때 그거를 하는 본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예 정비를 안 하셨던 건 아니네요. 네, 그죠. 네, 바이크를 좀 아는 사람들이 네, 그죠.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네. CB를 좀 많이 고르거든요. 왜냐면 125 타다가 뭐 이런 소리 딱 들으면 막 환장하거든요. 그죠. 갖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똑같은 돈인데 뭐 신형을 갖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 뭐 향수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딱 고르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를 했을 때 원래는 신차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클래식한 거를 또 좋아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쪽을 빠지게 돼갖고 그쪽을 가다 보니까 옛날 감정도 느낄 수 있는데 또 소리는 또 요즘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그거를 타협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지금은 CB 메모리 좀 뭐랄까 정상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그런 메모를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도 이거를 가져올 때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 건데 엔진 상태가 진짜 좋은 거를 가져와갖고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였죠. 그렇구나.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도색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어디 어디를 이렇게 손보신 거고 튜닝 하신 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네네. 올드바이크긴 한데 사실 돈을 엄청 투자하고 싶긴 한데 근데 일단은 가져서 제 맘대로 만들어 놓고 하려고 싼 거인 일명 알리발을 좀 많이 달았어요. 근데 알리발로도 이 CB400 부품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CB400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거를 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헤드라이트도 알리발이고요. 네. 요 계기판도 알리발이고, 그 다음에 로얄 엘핀드에서 판매하는 그거를 가져와서 낀 거고요. 요 머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엄청 싼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안에 그 이게 너무 속도를 못 버티고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세 번째 한 건데, 여기에 재생카울처럼 유리섬유랑 그 F식 수질을 해갖고 안에 보강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보강을 한 거는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두껍진 않은데 한 두 겹? 세 겹? 세 겹 정도 바라봐요. 아, 그렇구나. 어차피 이게 바람에 대한 것만 여기서 네. 받아주기만 하면은 이거는 안 찢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말로 따지면 재생카울 식으로 그렇죠, 제가 네, 네.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사실은 제품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저야 뭐 이거를 뭐 정품을 막 취급하거나 네네. 정품을 직접 달아본 사람들은 좀 구분하기가 쉬운데 네, 그죠. 만약에 저 유심으로 뭐 정품을 사용해보지 않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쓱 봐서 모를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출력 손실이 난다거나 뭐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처음에 계기판을 할 때 제가 CB400을 정보가 없어갖고 계기판을 바꾸면 이게 정기적인 고장 신호로 받아들여서 그게 5000에서 8000 근처 RPM에서 이게 찐빠가 나는 그러니까 흡기랑 뭐 배기가 그런 게 안 맞아갖고 그런 찐빠가 나는 게 생겨갖고 이게 최대 속도가 130밖에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시비 관련된 그 오픈 톡방에서 그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는 결과 그분들이 알려줘갖고 그거는 오류를 잡아갖고 지금은 찐빠도 없고 엄청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원래 12400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리어가 한 이만큼까지 나와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절단을 하고 용접을 한 다음에 제가 이 LED로 해갖고 홈웨딩을 이쪽으로 바꾼 게 있어요.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어떻게 보면은 12400 분들이 제일 해외 유튜버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12400 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뒤에 차대를 자르고 용접을 하는 걸 맞아요. 하는 거면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됐죠. 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게 그 옆에서 꽂게끔 돼 있는데 그거가 너무 하면은 지저분하다 보니까 제가 안쪽에서 꺾은 다음에 볼트를 용접해갖고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볼트로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배터리 하려면 이거 열어야 되네요? 그죠. 뒤에서 여기서 해가지고 열어야 되네요? 네, 그죠. 평상시에는 잘 안 갖고 다니는데 장거리 투어나 그런 거 갈 때는 가방 안에다가 몽키스팬은 꼭 하나 들고 다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는 지렁이랑 그 휴대용 에어펌프 그 정도랑 나머지 공구 같은 거는 이 박스 안에다 넣어놓고 사이드에도 어떻게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별도로? 지금 이거 시트를 하면은 여기 철판을 안에다가 대갖고 여기도 공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공간이 한 이만큼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배터리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고요. 신형 바이크도 마찬가지면 특히 캬브 같은 경우에는 그 캬브 버큼이라고 압이 지금 4기통이니까 캬브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각 캬브에서 그 뿜어주는 걸로 때문에 압이 그 각 실린더마다 압이 일정하게 차오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캬브 버큼 같은 경우는 센터나 아니면 압 측정구가 있으면 자기가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구가 없어갖고 센터에 가서 맡겨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캬브 바이크를 사야 된다. 네. 아니면 내가 사게 됐다. 네네. 뭐 하면은 뭐 메인터넌스 정비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 예상해야 되는 비용이 캬브 버큼 맞추는데 어느 정도 들어요? 센터에서? 캬브 버큼 같은 경우에는 센터마다 각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20에서 한 40 정도 생각하고. 와, 그러면은 저기 뭐야 주기는 얼마나 줘야 돼요? 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딱 얼마다라고 하기가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뭔가 좀 실린더 쪽에서 이게 기통이 4개다 보니까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가끔 실린더 한쪽이 뭔가 좀 안 되거나 하면은 속도나 그런 것도 출력 저하 같은 것도 있고 이 소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오오오오 이런 식으로 익숙해진 사람은 그걸 체크하기 쉬운데 아무래도 이 올드바이크를 가져오려면은 생각보다 그 값이 싸갖고 일단 가져온 사람들이 그렇죠.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올드바이크가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완전 뭐 어디서 저도 물론 이제 바춤에 같은 그런 커뮤니티 네. 보니까는 이거 CB300에 대한 향수 때문에 네. 완전 차를 한 대 만들었는데 신차, 요즘 신차 사는 것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예, 만약 올드바이크를 가져왔는데 요쪽에 들어가는 다이어그램이라는 고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당 거의 10만 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 개나 들어가는데요? 4개가 들어가요. 캬브 4개니까? 네, 실린더가 4개이기 때문에 4개가 다 들어가는데 그게 약간이라도 찢어지면은 출력 저하나 그런 게 생겨요. 근데 캬브 버큼만 생각하고 갔다 했는데 그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찢어져 있다. 그러면 10만 원이 추가가 돼요. 추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20만 원대의 그 캬브 조정을 보려고 하다가 다이어그램이 2개가 나가 있다. 그러면 40만 원이 되고요. 또 야. 거기를 했는데 그 다이어그램이 생겼 때문에 또 다른 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얼마가 추가가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키로수에 대한 메인터넌스나 그런 건 볼 수 없고 그죠. 올드바이크다 보니까 단점이 그거예요. 이게 얼마큼 가져와서 이거 키로수가 얼만데 엔진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는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계기판을 교체하고 계기판 초기화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을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이력이 불투명하니까 그죠.
이력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쵸. 이력이 없으니까 보통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누유 보잖아요. 네. 누유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네, 뭐 슬립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 좀 보고 네.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순행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냉각수 세는 거 뭐 이런 그죠. 이런 호수 금가거나 크랙 있는 거 네. 이런 것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그 외에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면 요만큼 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뭐 있을까요? 올드바이크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유 상태고 누유 상태 그 다음에 이 각 그거마다 했을 때 스로틀이나 그런 걸 당겼을 때 반응 속도나 그런 게 뭐 찜빠나 그런 게 생기는 잠깐이라도 그런 생기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엔진 틀었을 때 그 잡음이나 그런 게 얼마큼 들리는지를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엔진에서 이렇게 터지는 폭발하는 소리 때문에 붕 하고 난다고 치면은 잡음이라고 네. 하면 딱딱딱딱 뭔가 쇠가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네.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건가요? 그죠. 여기 만약에 시동을 그냥 공회전을 시키고 있을 때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딱딱딱딱 치는 소리가 날 경우에는 보통 밸브 간극이나 캠체인 쪽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정도 나는 건 괜찮은데 막 너무 심하게 타다다다다다다 이러는 경우는 그건 확실하게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하게 되죠. 그래갖고 올드바이크를 가져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엔진 상태입니다. 차주님이 느꼈을 때 올드바이크 이거 운행하면서 가장 뭔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아무래도 아까 전부터 향수를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가져와서 했잖아요. 근데 딱 봐도 이거를 처음 본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그리고 딱 어딘가를 세웠을 때 다 이거 한 번씩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12400이 12400이 이랬었어요? 그때 당시 이랬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데 커스텀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놀라고 그때 당시 했던 얘기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때 당시에 향수도 그분들이 또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인맥도 좀 더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옛날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죠. 저만의 추억만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추억도 같이 저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과거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공감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네, 그죠. 네, 그렇고. 그러면 저도 엔진 한번 시동 한번 네. 걸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키온만 하고. 아무래도 카브 모델이다 보니까 처음에 예열을 저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는 약간 돌아오는 소리 그게 좀 필요한 거 있어요.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해갖고 한 못해도 한 1분 정도만 예열을 하면 되는데 카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열이 될 때까지 그죠. 그 정도가 좋은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카브 마이크나 아니면 CB 네. 아니면은 올드 바이크를 갖고 싶거나 그거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한테 네. 어떤 충고나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올드바이크라는 그게 말 그대로 연식이 엄청 오래된 거예요. 제 것만 해도라도 96년, 지금만 해도라도 거의 25년이 된 오토바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뭐가 고장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올드바이크가 그때 당시 향수 때문에 가져오시는 분들은 제일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향수 때문에 그냥 막 가져오셨다가 후회하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십니다. 보통 올드바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웬만한 경정비는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올드바이크를 가지고 계세요.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가정비 같은 거를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나 혹은 또 집안 지인분들한테 배워가면서 자가정비를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말 그대로 향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클래식함 그 다음에 올드바이크지만 올드바이크들도 추억을 되새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돌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최신형 마이크를 하는 게 낫고. 그렇죠. 그만큼 네. 기술이 네. 개발됐으니까. 그렇죠. 정말 라이딩 두 바퀴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올드 바이크를 추천한다.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바이크 경정비 같은 경우는 뭐 모르지만 올드 바이크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올드 바이크를 가져오려고 하면 뭐 자기가 배워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정도 마음가짐 네, 정도는 그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 바이크는 오래 타고 안전하게 타는 게 가장 잘 타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어차피 쏠려고 타는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도 나중에 한번 만날 때도 또 같은 마이크로 또 같이 한번 라이딩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즐거운 라이딩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CB400 라이더 다람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